최고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백담사렉 펜션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아침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어제 먹었던 그 집 가성비가 좋아서 가봅니다. 오늘 맛있게 해주신댔습니까? 기대하고 갑니다. 우리는 새락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시내버스를 타고 폭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지만 그래도 스모그는 아직 있네요. 우리는 버스 기다리다가 지금 30분 지나서 버스가 안 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이쪽입니다. 동구 대학교 만해마을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국 시집 박물관도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시간 시내버스 정보를 보고 기다렸는데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니까 걸어가 보겠습니다. 걸었는데 또 걷고 있네요. 보도블록이 다 깨졌어요. 대추나무 대추 아저씨! 자, 우리는 인도가우스를 다시 백에서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인도가 없으니 인도가 자, 와, 대박입니다. 이때까지 본 단풍 중에 최고의 단풍입니다. 저 밝은 데로 나가보세요. 지금 그늘에 있어요. 더 뒤로 더. 우리가 기다리는 님은 해마다 우리 곁에 오십니다. 만해교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아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나무 숲. 현이치, 우리는 웅봉폭포까지 가볼까? 웅봉폭포. 입장 시간은 12시. 자, 여기는 설악산 12선녀탕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트레킹하기가 아주 좋아요. 어제는 백담산은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여기는 걸으면서 단풍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계곡인 것 같아요. 가벼운 산행을 원하신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어제는 이런 색깔의 단풍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해가 노란 색깔 계통. 조금 특이한 종이네. 아, 여기 너무. 멋지네요. 단풍, 뒤에도 단풍, 옆에도 단풍. 지금까지 단풍 클래스가 다릅니다. 우와, 감탄사가 나온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선녀들이 이곳에 온 것을 알겠습니다. 와, 너무 멋진 곳이네요. 여기가 12탕 선녀탕이죠.
와, 여기가 너무 멋지네요. 계속 감탄할 연속입니다. 와, 선녀탕에서 뭐 하실래요? 엄청 깊다. 폭포가 기네. 여기가 무슨 폭포인가 봐요.
하고 왔습니다. 폭포 이름이 안 적혀 있어 무슨 폭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마도 우리가 만난 폭포는 이 폭포 맞나요? 응봉폭포. 응봉폭포는 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갔다 온 것 같아요. 응봉폭포 봤어요? 어떤 거? 응봉폭포까지는 몇 시간 걸려요? 응봉폭포는 절대 안 봤어요. 응봉폭포가 왕복 2시간이잖아. 우리가 딱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어쨌거나 무사히 하산했습니다. 만세!